이번 시간에는 보험의 가장 기본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의자, 개피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태수의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험 가입할 때 가장 기본이면서 상식인 보험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의자가 있어야 가입이 되며, 한 사람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의자로 가입도 가능하지만, 따로 지정해서 계약자나 수의자는 뭐 부모님, 피보험자는 저로 그렇게 지정해서 가입도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말 그대로 보험의 주인이고요. 계약에 대해서 뭐 수정이나 변경, 해지 모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보험 계약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보험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자이고요. 다쳤을 때나 사망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의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수의자입니다. 수의자는 질병이나 상해 등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을 수령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상해 시 수의자와 사망 시 수의자로 나눠지는데요. 이두 부분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상해 시 수의자는 피보험자한테 자동적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사망 시 수의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따로 분류가 돼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정 상속인은 쉽게 말씀드려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와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뭐 친인척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법정 상속인의 순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의자, 개피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아,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자와 수의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뭐 절유했다가 저희 와이프나 뭐 자녀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뭐 계약자와 수의자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보험 대상자는 절호 말기 지정을 했으며 처음서부터 보험 만기 시까지 쭉 변경이 안 되고 절호 지정이 되어 쭉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보험 상식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의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좀더 유익한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